스타트업에서 일해보고 나가도 좋고 저희 진짜 직원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포츠 선수처럼 와서 멋있게 뛰고 이적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 예스. 그래요? 근데 제가 첫 직장이 뉴닉이라서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싹 배우고 했으면 훨씬 잘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가지고. 예스. 상상과 달랐다고 말씀해주신 그 눈빛이 실망이다가 약간 엄청나았냐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건 답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2년 거의 뉴스를 매일같이 본 거예요.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 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또 이걸 어떻게 풀면 구독자들이 좋아할까 이거는 몇 번 재밌어요. 예스. 스트레스는 많아요. 힘들고 싫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휴닉 노래방에 갑니다. 1, 2, 3, 4 휴닉, 휴닉, 휴닉 이렇게 계속 가요. 이게 멜로디입니다. 네, 알아요. 휴닉 사실 밀레니얼이라고 다 진보도 안 했고 말은 아니 저요. 그래서 유닉은 어느 쪽이야? 처음부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기는 했었어요. 진영의 논리로 보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밀레니얼 세대한테 중요한 문제가 뭐지가 저희의 기준인 것 같고 기사 발행을 하면 양쪽에서 욕을 먹기 굉장히 쉬워요. 어 뭐야 너네 이쪽인지 알았는데 아니었네를 서로 실망을 많이 하시는데 기계적이지 않은 중립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방법은 사실 양쪽은 의견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 합리적 의견을 굉장히 진심으로 둘 다 이해하고 녹여내는 거 그 과정이 내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로 녹아있습니다. 이번엔 이쪽 입장이 좀 덜 담긴 것 같아요 하면 다음번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들하고의 뭔가 신뢰가 분명히 생기고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라 하면 지금 오히려 더 극단적인 그거를 조금 흡수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이랄까? 저희의 나름 가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을 것 같아요. 정치 지형을 놓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아직 탐색 중일 것 같단 말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지? 아직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뉴닉은 사실 그런 사람들을 품는 매체예요. 저희가 어떤 답을 내려주기보다 어떤 어젠다가 있다고 소화하기 쉽게 해주고 선택은 네가 해 하고 한 발 빠져주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생각이 굉장히 자유롭고 어떤 의견이든 호기심이 있는 상태? 를 유치하는 사람을 밀레니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고개를 들 때 이럴 때는 없는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죠.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알고 싶지 않다고 할 때 저희는 굉장히 냉철하게 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글 쓰면서 에디터들끼리 대화를 진짜 많이 하는데 만약에 한 명이 그런 욕심을 가졌다 그러면 나머지가 바로 알아채요. 그것까지 궁금하진 않아요 라고 솔직하게 젊은 세대의 뉴스라서 감은 한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하고 가장 닮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꼈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해소해주자. 거기에 저희의 첫 번째 목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점차 40대, 50대, 10대 독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전해달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겉으로 봤을 때 드러나지는 않는 전혀 잘 어울리진 않는 네네 저희는 고슴이라는 화자를 통해서 다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기사 작성할 때 있어서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성의 스테레오타입이 많이 묻어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걸 절대 재생산하지 말자. 미디어로서 그런 책임감 좀 느끼는 것 같고 팀에서 푸시하는 그런 감수성의 스탠다드도 다른 팀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편이에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서 또 20대의 창업을 톡하니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이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능할 거다라고 좋은 대학과 20대 창업만 놓고 보면 아 그거의 조합은 성공 가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스토리들이 훨씬 많고 20대 창업을 한 창업한 사실 자체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탐색할 길이 이렇게 남아있고 조심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전공을 원래 경제를 하긴 했었는데 그거가 제일 재미가 덜 있어가지고 합창단 뮤지컬 경영학회 봉사했다가 해외 보내주는 프로그램 갔다가 그냥 계속 다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제일 재밌는지 찾느라고 좀 바빴던 것 같은데 모든 대학생활이 선택지 지우기 챌린지 같았어요. 다 해보고 특히 직업적인 면에서 이거 해보고 오케이 이거 지우고 내가 이런 거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이런 거를 계속 너무 찾고 싶어. 분위기 그리는 미래 또 본인들이 좀 그리는 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음악 앱은 핸드폰을 항상 있는 걸로 인식하잖아요. 우리 세대의 모든 사람이 필수제처럼 넣어 다니는 미디어 컴퍼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해요. 서브스크립션 피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에이 야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돈 내고 오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됐으면 좋겠다. 창업을 하면 너무 힘들고 지금 참아서 엑시트해서 떼돈 벌어서 잘 살겠다 이런 식의 성공 스토리가 많이 도는 것 같은데 고진감래하지 않아도 현재의 행복한 창업가로 계속 살고 싶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얘는 진짜 재밌게 만들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지신다고 하는데 그런 거 중간에 막 쉬어. 한참 쉬었어. 아니 그때 저희는 안 쉬었는데 알았죠. 지금 행복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닉이 퍼뜨렸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편견을 깨는 일을 계속 하고 싶기는 해요. 재밌는 방식으로 깨고 멋진 모습 보여주고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몇 걸음 더 먼저 해보는 선배로서 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해보지 않으면 계속 미지의 영역으로 남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해보는 데는 엄청 많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코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고 요새 잘 나와 있는 툴들도 너무 많아요. 뗏목만 만들어서 한번 띄워보는 경험을 해보는 연습이 지금 세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장이 아무것도 담보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창업은 분명히 일하고 삶을 구분짓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인데 그때에만 나오는 삶의 태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창업해보고 나가도 좋고 스타트업에서 일해보고 나가도 좋고 저희 진짜 직원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포츠 선수처럼 와서 멋있게 뛰고 이적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스스로도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창업이라는 거에 너무 막연히 무서운 생각을 갖기보다 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라고 느껴도 좋지 않을까. 권장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저희가 어떤 레터 보내시는지 궁금하다면 사실 제일 빠른 방법은 구독인데요. 인터넷 켜셔서 유닉타CO 들어가시면 3초 만에 구독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구독해주세요.